숙제 그런 게 싫다고 그러는데. 자, 더 프레먼트 네 번째 힌트 문단이고요. 단어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보고 갑시다. 비마이죠. 아, 미스가 붙으면 보내다죠. 그죠? 아래로 보내버리네요. 땅 아래로 보내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서거. 그치? 왕의 죽음이죠. 뭐 사망. 지금 왕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멸, 멸망 이런 뜻도 있죠. 그죠? 뭐 종료, 끝났다 이거야. 그래서 정답은 몰락, 포, 펄을 쓰면 되죠. 그지? 10번의 베비는 물이야. 물이. 암이 뭐예요? 물이. 사망. 물이. 그러니까, 근데 그냥 물이가 아니라 같은 종류끼리 물이를 베비라고 하고요. 어필리에이션은 제휴라고 하는데, 어필리에이션이 무슨 뜻입니까? 제휴하다, 연합하다, 이렇게 외우는데, 원래는 부속시키다죠.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부속 건물 있죠? 체육관, 매점, 뭐 이런 부속 건물들 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필이 붙으면은 아들이라는 어근이야. 아들. 그쪽으로 가서 아들이 되는 느낌, 붙어 있는 느낌이죠? A라는 회사가 있는데, B라는 회사가 너무나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나 혼자는 살 수가 없어. 안 되겠다. A 등에 어필리에이. 그래서 이렇게 아들 자자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야. B가 부속시키다죠. 부속시키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터는 함축이죠. 함축. 뭐 뉘앙스라고 해도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전에 못 끝냈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 1250년부터 프레몬트 사람들은요, 인익스플리커블이라고 했네. 자, X를 풀어내기 위해서 막 캐내는 느낌이죠. Explicate, 상세히 설명하다. 그쵸? 그런데 in이 붙었네요. 설명되어질 수 없다. 알수 없다는 얘기죠. 불가사의하게, 알수 없게, 설명될 수 없이 시작했다.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 사라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어디에서? 햅, 해저드. 자, 햅이 뭐야? 운이고, 해저드가 위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햅, 해저드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운에 맡기고 도박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계획의 어떻게 써? 되는 대로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햅, 해저드. 유명한 수거가 하나 있죠? 우연히라는 뜻이죠. 무계획적인, 되는 대로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연한 방식. 앞에서 한 얘기 또 계속하고 있어요. 인, 익스, 이 단어를 다시 한번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방식 안에서 그들이 사라졌다. 그죠? 왜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내버려두다죠. 리브는 남기다 플러스 떠나다가 동시에 있는 단어야. 그래서 내버려두다라고 해석하세요. 내버려두면서 뭐 그러면 뭘 내버려뒀겠어? 당연히 설명할 수 없고요. 그죠? 어이구 그쵸? 이거 하고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스캔트라고 쓰네요. 그죠? 스캔트. 그래서 스캔트라는 단어는
몰라도 알수 있네요. 상세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스캔트 무슨 뜻이야? 빈약함이죠. 그죠? 거의 없는, 부족한. 부족한, 거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뭐, 같은 말로 scarce. 또, wanting. 없으면 원하죠. So, wanting. 이것도 이제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뭐, 중학교 단어로 deficient. 또 뭐가 있을까? 뭐, lacking. 무엇이 없는 하면 lacking in 까지 따라가야죠. 그죠? lacking. 자, 그러니까 상세, 세부 사항이 없다. 이건 뭐야? 설명할 수 있는 뭐를? 갑작스러움을. 그들이 떠남에 대한 갑작스러움. 그치? 위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가지고 있지 않는 자, like, 보자마자 비유예요. 비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나사지, 족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이유는 무엇에 대한, 그들이 없어진 것에 대한, 사라진 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도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글은 없죠. 어떻게든 뭘 갖고 와야 됩니다. 뭐 전설에 따르면, 뭐 뭐에 따르면 해서 어떻게든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벗이 나오죠. 그러나 there is no 없다. single cause라는 건 없다. 하나의 원인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의 원인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는 뭐 이거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no But rather 아주 좋은 말이 나왔네요. 나데이. 근데 이렇게 재진술에 이런 구문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지? rather be 이렇게 해서 무슨 뜻입니까? A라기보다 오히려 B다. 그렇죠? A라기보다 오히려 B다. 같은 말이 뭐야? B rather than A죠. 그쵸? 같은 말이 less A than B죠. 요 정도만 쓸게요. A라기보다 오히려 B다.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factors. 팩터는 요인. 원인이 되는 요소니까 원인이라고 읽어줘도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쵸? A group of, 그냥 이건 뭐 그룹인데, 그러니까 그룹으로, 원인들이 그룹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자,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 보자마자 뭐예요? 열과 항목이죠. 열과 항목 암시 표시죠. 원인들을 이제 열거하겠죠? 그치? 근데 그건 또 인컨비네이션. 인컨비네이션이랑 똑같은 말이 뭐예요? 이겠죠? 어, 그룹 오브 팩터겠죠? 결합하여, 조합하여, 일으켰다. bring about, 코우주의 뜻이죠. 뭘 일으켜? 변화를. 이 변화는 덜을 썼네요. 그럼 무슨 변화야? disappearance. 어우, 그렇죠. 어우. 그렇게 잘하지? 그쵸, disappearance죠? 그치? 자, 이거 재진술 문제. 또 풀어봅시다. 이렇게 잘해? 자, 빨간색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사라진 이유 몰라. 그죠? 이유, 사라진 이유 몰라. 다음에, 그러나, 벗으로 뒤집어지면서, 벗으로 뒤집어지고, 다음 중요한 말이 뭘까요? 신문을 봤다. 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죠. 여러 가지 이유. 인컨비네이션 해도 되고, 이게 뭐를 이끌었다? 그렇지. 이게 뭘 이끌었어요?
이게 뭘 이끌었어? 변화를 이끌었다. 요세 단어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아나사시족이 사라진 것처럼. 이거는 뭐안 써도 됩니다. 비유가. 저 파란 색깔 뭐? 아나사시족이처럼. 뭐 이건데 뭐 이건 안 써도 돼요. 자, 변화. 변화. 아, 변화. 이 변화를 나는 사라졌다라고 했지만은, 그치? 문맥이 없이 이 변화를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 문맥 없이?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알수 있겠죠? 사라짐이라고 문맥상 알수 있겠죠? 그럼 이 변화도 사라짐이야. 사라짐. 그죠? 문맥으로 알수 있으면. 자, collapse, 아나시사족이 붕괴됐는 게 아나시사족하고 인과관계잖아. 무엇을 야기시키다잖아. 인과관계는 아니죠. 그죠? 여기 얘를, frument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프레몬트족의 붕괴는 많은 변화를 야기시켰다. 변화들도 아니죠. 그죠? 변화에 S가 없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틀렸네요. 또 야기시켰다. 이게 이 변화 때문에 뭐를 야기시키다. 아니죠. 그죠? 뭐 A는 완전 아니네요. 자, 베니시가 사라지다니까 빨간 색깔 칠할 수 있나요? 무엇의 결과야? 많은 복합 요소의 결과다. 그쵸? 근데 이건 압수큐어다. 압수큐어가 뭐예요? 애매한, 모호한. 야, 이렇게 많이 했는데. 1번, 2번, 무명의. 무명가수. 애매하죠? 3번, 동사로 쓰여서 사실 따위를 애매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실 따위를 애매하게 만들다. 가리다, 덮다. 압수큐어 빨간 색깔 칠할 수 있나요? 모른다는 거니까 애매하다. 빨간 가고 파란 가고 있으니까 일단 답의 후보가 되겠네요. 자, 익스팅크션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엔드로 엮이면 5대5야. 지금 아나시자족하고 프레먼트족하고 5대5로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두 번째, 비유죠. 잘 들으세요. 비유는 핵심어와 엔드로, 즉 5대5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주제찾기에서 정말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예요. 비유는 주제찾기에 글자 들어가자마자 다 틀린 거예요. 알았죠? 비유는 주제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유가 지금 아나사시면 주제 찾기다. 아나사시 있는 거 일단 다 날리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나사시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비유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대5로 연결되면 안 되겠죠? 뭐 이거는 아주 잘 썼죠. 얘는 빨간 것만 있네요. 그죠? 자, 파괴됐어요. 프레먼트족이 파괴됐다. 뭐 빨간 색깔. 일어났다. 같은 방식으로 아나사지 들어가자마자 안 된다고. 그쵸? 그리고 이유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라진 이유를 모른다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비유가 들어가면, 일단은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돼. 주제문에서는. 근데 재진술 문제에서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최대한 아주 그냥 빈약하게. 알았죠? 눈에 보일 듯말듯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헷갈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풀때좀 헷갈리다 그러면 다 지워버리세요. 알았죠? 이게 기본이야. 정답은 B번이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장 흔히, 가장 흔한 사이트 리즌은 인용된, 얘기되어지는 이유는 that 이하이다. 더 리즌 보자마자 못 써야 돼요. 더 리즌 보자마자 that 써야죠. 그쵸? because는 왜못 써요? because 다음에 이유 쓰는 거잖아. 근데 because를 못 쓰는 이유는 뭐야? 중복이잖아요. 영어는 중복이 안 돼. 그래서 that 쓰는 거예요. 알았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Y가 생략된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포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쵸? 더 리즌 보자마자 that 찾아가야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흔히 지적되는 원인은 뭐냐? 그 변화는, 기후에서의 변화가, 기후 때문이네요. 그죠? 자, 기후 변화가 뭘 포함해서? 감소된 강우량을 포함해서. 기후 변화가 포스, 강요하다, 보자마자 투부 정사, 프로멘트족이 더 독립적으로 의존하게끔 했다. 뭐에 의존하도록 했을까? 사냥감이죠. 얘랑 같은 말이 뭐야? 애니멀이죠. 사냥감에 의존했다라는 얘기는 뭐좀 돌아다녀야겠네요. 그죠? 야생동물이니까, 그지? 그치? 사냥감에 의존했다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는 좀 돌아다녀야겠죠. 정착 생활을 못했죠. 또 다른 요인 봐. 왜 요인이 나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과 항목 암시 표시가 딱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딱 보자마자 원인들을 열거할 거고, 그 원인 하나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멸망했다는 얘기죠. 자, 또 다른 요인은 아마도 다 추측이죠. 자, 추측이죠. 왜 추측이야? 자, 사문단 첫 번째 줄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그래도 설명하려면 추측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쵸. 정확한 이유는 모르죠. 자, 또 다른 이유는 마이그레이션. 이주다. 다른 민족들의 이주다. 어디 안으로 이주했어? 그 지역. 프로멘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다른 민족들이. 피플에 S 붙으면 민족들이야. 민족들이 a people 한 민족입니다. people 민족들이야. 전부 다 무슨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됩니다. 앞에 어부터도 복수 취급해야 돼요. 요거 주의하고요. 다른 민족들이 일로 들어왔다 이거야. 근데 그건 either A or B다. 그쵸? 아마도 이거 했거나 아니면 이거 했을 것이다. 자, 내가 A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B라는 애가 들어오면 둘중 하나겠죠? A가 여기서 같이 살든지 아니면은 쫓겨나든지 둘중 하나겠죠, 그죠? 그 얘기 쓰고 있습니다. displace. 자리를 멀리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첫째, 대신하다, 대체하다. 그냥 리플레이스, 서플런트, 슈퍼시드, 서브스티튜트는 어법이 달라서 안 쓸게요. 또 멀리 보내는 거니까 살던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아내다죠. 쫓아내다. 그죠? 그래서 베니시 추방하는 거죠. 베니시. 아까 나온 거는 베니시야. 얘는 디스어피어고 뒤에 보내서 보내는 거죠. 디포트. 그쵸? 다음에 뭐 익스펠 내쫓는 거니까. 그리고 발로 차버리는 게 있죠. 킥 아웃. 바깥쪽으로 차버리는 거. 그러니까 쫓겨나든지
쫓아내든지 프로멘트 사람들을 바이어 뭘 통해서 뭘 경유해서 경쟁을 통해서 무엇을 위한 경쟁이야? 자원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 either A or B. 그러니까 싸우든지 아니면 흡수되든지 그들을 어디로? 그들의 문화로. 이때 그들은 뭐겠어? 다른 민족들의 문화로 흡수하든지. 자, owing to 뭐 때문에, 뭐 덕분에 같은 말? thanks to죠. 뭐뭐 덕분에 길이 시간의 길이라는 얘기는 뭘까? 긴 시간이겠죠. 긴 시간. 그리고 poverty. 아, 이거 또 나오네요. 그죠? poverty, poor city. 가난한 도시. 뭔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poor city 하면은 부족이죠. 부족. 그죠? 결핍. 뭐 소량 이런 뜻이 있죠. 자, 아까 긴 시간과 부족. 렐릭은 유물이잖아. 남겨진, 뒤에 남겨진. 리브가 내버려 두다죠. A를 내버려 두다야. 어디에? Behind에. 그죠? 뒤에 내버려 두다니까 A는 뒤처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A는 뒤처지다. 뒤에 남겨지는 거니까 A is left 요런 꼴이 나오는 거죠. Behind 요런 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무슨 A? Which is가 생략되고 그쵸? Left behind 요렇게 쓰면은 뒤에 남겨진 A겠죠. 그쵸? 후대에 남겨진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length of time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합시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남겨진 유물이 부족 때문에 그죠? 부족 때문에 원인은 아마도 원인은 그들이 멸망한 사라진 원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대디아는 명확하다. 이러한 리소스풀, 아,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자원이잖아요. 그죠? 얘가 사람한테 쓰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야? 역량, 능력이죠.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리소스풀 하면은 능력 있는, 지략 있는 이런 뜻이야. 지략 있는. 역량. 그냥 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능력 있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프로멘트 사람들이죠. 뭘 가졌어? 깊은 이해를 가졌다. 무엇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그들이 거주한 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다. 뭐, 여기서 이제 리소스풀의 동의어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징. 진취력 있는. 진취력 있는. 엔터프라이너가 뭐예요? 기업가 정신이죠. 그죠? 기업가 정신이 뭐야? 투자 정신이죠. 투자 정신이 뭐야? 진취적 정신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소스풀을 엔터프라이징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동의어로 뭔가 자기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자 요거 봐 우리 다 했나? 8번? 8번 안 했다고? 전에 이거 하면서 할거한거 같은데 한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읽어봅시다. 아마 안 하고 그냥 한다 그랬나 보다. 그치? 이제부터는 안 하고 할게요. 자, 뭐 하는 반면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널리 퍼져 있는 반면에 그들 모두는 많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근데 이게 주제
주제급은 아닌데 저기 3문단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맞는 것 같고, 그치? 그 확실히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몇몇 약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아나사지족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보여주듯이 이렇게 읽으면 되죠. 보여주듯이 어디에서 그들이 건설과 파밍에서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단어네, 그쵸? 이거는 몇 문단에 나와 있어요? 이 문단에 확실해? 그들은 아나사지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단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쵸? 우리가 이 문단 보세요. 이니셜리 이 문단에 내이세 번째 줄 보세요.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 선조이고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거나, 그지? 아니면 여기서 갈라졌거나, 그런 듯 보이지만, 그러나, 뒤집어졌잖아요. B번 아니잖아. 그죠? 관련 없어요. 알았어? 맞습니까? 그래서 B번 같은 게 굉장히 잘낸 문제예요. 다 엮이잖아. 그들은 세웠다 많은 빌리지와 빌리지를 세웠고 적응했다. 폭넓게 다양한 환경에 적응했다. 이 단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냥 다 맞는 거 동그라미 다 치는 거야. 맞는 거 같으면 다 동그라미 치고 다시 속어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 풀 때는. 그들은 이그저스트가 동사로 쓰였네요. 그죠? 이그저스트. 고갈시키다, 다 써버리다, 유즈업의 뜻이 있고요. 1번. 다음에 기진맥진에다, 그쵸? 웨어 아웃의 뜻이 있죠? 다, 막 힘을 다 소진하는 거죠? 낡아서 떨어지는 거야. 이그저스티드는 뭐고, 이그저스티브는 뭘까요? 얘는 지친이죠? 얘는 철저 아니죠. 모든 사냥감을 다 써버렸어요. 어디에서? 그 지역에서. 과도한 사냥과 읽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도시를 포기했다. 이게 아니죠. 맨 마지막에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 같이 살거나 아니면 떠나야 됐다잖아. 그치? 이거 확실히 아니죠. 이거 확실히 아니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들은 뭐로 유명해? 그들이 조각으로 유명했습니다. 보여주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을, 특이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여주는 조각. 생각나요?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남아있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카운트 포 설명. 왜 그, 이거 무조건 맞죠? 그쵸? 그러면 그냥 AC, F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았죠? 2번은요. 얘가 맞냐 틀리냐 우리 지금 이거 세 번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잖아. 기억 안 나. 솔직히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답은 이렇게 쓰면 된다. 아무튼 요 프로멘트족의 어떤 특징에 집중해서 읽었으면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던 질문입니다.